네, 지금 1시 56분입니다. 한 20분 이상 전에 상온사야 여기 도착해서 저쪽에 이제 무인 가게에서 3,000원 내고 콘 하나 먹고 좀 쉬고 구경하고. 그런데 그 승복이 아닌 일반 복장을 입으신 분인데 스님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공양했느냐고 하면서 권하셨던데 참 고맙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대동사 거쳐서 지금 상운사에 와 있는데요. 보니까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그, 좀, 경이 높은 절이네요, 보니까. 자, 이제 우선 요게 이제 노적봉이고요. 요게 이제 만경대고 요게 백운대인데, 이제 만경대, 만경대 밑으로, 이제 밑으로가 아니라 이제 길이 있거든요? 길에서 보면은 이 절이 보이는데, 이게 헬리포트 같이 보이는데, 이게 헬리포트는 아니고, 저 천불전 옥상에 저 만자로 이렇게 저게 보이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저기서 보이면 여기서든지 당연히 눈에 들어올 텐데, 구별이 잘안 되는 거죠. 어디가 길일까? 저 위가 길인가? 아, 짝이구나. 저기서 사람들 보인다. 길이 상당히 높네요. 저 위에서 보이거든요. 이 만자가. 저게 상운사네. 자, 이제 요게 이제 4층 석탑이 있습니다. 석탑 자체는 기념물 문화재는 아닌 것인지 무슨 여기 문화재 표시는 없는데요. 여기 이제 감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그 암영상에서 제가 다 촬영했는데, 이게 뭐 전국에 있는 세 개의 주요 약사 열애부를 모시는 암자 사찰이네요. 여기 이제 약사굴인데, 저 아래 굴 안에까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집만 놓고 보면 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 고향 상운사 석불좌상이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약사굴이라. 유치로보와 저 부처님까지는 굴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참. 저기를 이제 항상 저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한번 와봐야지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이제 오게 됐죠. 참 기쁩니다. 여기도 이제 그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저 대동사에서도 그러더니 여기 있는 그 개들은 크기는 큰데 이 불화가 돼서 그런지 별로 그냥 시큰둥해요. 저를 힐끗 보고 그냥 관심 없이 그냥 고개를 팍 돌려버리고. 북한산에 있는 절들은 뒤에 있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봉우리들이 일단 한 90점, 최소한 90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백운대가 잘 보이네. 백운대. 글쎄 뭐 제가 뭐 무지의 소치이긴 합니다만, 무지의 소치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운사가 이제 문화재로서는 북한산에서 제일 그럴싸한. 아, 저기 큰 절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후에 이제 오래된 향나무인데, 이것도 뭐가 하여간 굉장히 오래된 뭐 기념물적인 그런 향나무. 뭐 무슨 뭐 번호 같은 것은 뭐 없는지 몰라도, 지정번호 같은 건 없는지 몰라도, 뭐 문외한이 보기에도 크게 볼 만한 향나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웅전이고요. 여기가 이제 천불전인데, 천불전 안에도 문화재가 두 점이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그거는 뭐 촬영할 수는 안될것 같아서 그냥 왔고요. 기회가 있으면 상운사는 다시 한번 방문해서 탱화하고 문화재를 좀 다시 한번 찬찬히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대웅전이고요. 상운사 대웅전 주변 부처님은 법계의
여기 이제 모노레일이 있어서 짐들을 다 이제 모노레일로 다 나르는 모양이구나. 상온사에 잠깐 머무르고 그냥 오늘은 그냥 가는 겁니다만 상당히 좋은 기억 남기고 갑니다. 또 저 여기 계신 분이 스님이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또 대해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푸근하네요. 언제나 빛나는 사람. 자, 대웅전에 인사드리고. 문화재죠. 여기 이제 천불전 안에 문화재가 있고요. 역시 이 삼각산, 물론 이제 여기서 인수봉은 여기서는 안 보이긴 하는데요. 뭐 도적봉을 인수봉으로 치고, 인수봉이 가름하는 걸 치고, 이 장관을 뒷배경으로 해서 좋습니다. 저기 저 만경대 그 한 8분동선, 9분동선 사람들 계속 왕래하는 것이 보이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다. 회광 반조, 조고 각파. 뭐, 꼭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꼭 부여할 필요까지 없이, 그냥 이런 종교시설에 오면 어쩐지 좀, 어쨌든 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착해져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 머무르는 동안만이라도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자, 이쪽으로 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